안전요원이 배치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NN 정경입니다. 서해안의 등대로 불리는 충남 고령 오서산이 은빛 억새 물결로 장관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청순하고 소박한 모습. 이용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양이라고 합니다. 안녕. 이수양이야. 너 이따 PC방 라면 쏴. 어? 알았다고 미친놈아. 근데 오늘 안 돼. 나 과외 있어. 야 나도 안 돼. 학원 가야 돼. 너 아까 롤 하자매 임마. 야 쳤잖아 이 자식아. 진짜. 사과 드려. 사과해야지. 안 됐어. 야 내 사과 사러. 사람 치고 사과 안 해? 내가 한다? 아 꺼져라 그냥.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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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미안. 야, 저리. 야, 야, 자리야, 자리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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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이거 받아라. 알바비 받았다. 자, 얼른 받아. 나 시간 별로 없어. 에휴. 알았다. 맛있니? 나한텐 너무 달다. 여기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날마다 사 마시는지. 바쁘시오나? 아, 지금 한가한 시간이다. 일하는 거 힘들지? 아니, 하나도 안 힘들다. 이렇게 한 푼, 두 푼 벌어가지고 빚도 갚고 우리 수양이 용돈도 주고 하지 않니?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한가한 거보단 바쁜 게 더 좋다. 일하는 건 별로 힘들지 않은데. 그럼 뭐가 힘이 드는데? 웃는 게 영 아예 된다. 아니 점장이 자꾸 뭐라 하니까 내가 웃으려고 하는데 웃음이 잘 안 나. 난 날 못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바쁠 때는 막 영 무서운 얼굴을 하지 않니? 나만 매일 연습시킨다? 그래도 잘 안 돼. 아, 나한테 한번 해봐. 그럴까? 에. 봐. 너는 이렇게 웃어야 된다. 어서오세요. 불러드릴까요?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니? 여기가 이렇게 굳어있다.
뻣뻣하다. 이거 어떡하니? 웃지 마.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거 더 짧아야 돼요. 아 이거 그때 접은 대로 자른 거 아니야. 아 이거 길이 애매하잖아요. 아 그게 괜찮구만 왜.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참. 아 이따 한번 입고 나와봐. 어? 어서. 아. 안 입고 나와보라니까. 아. 학생 못 찾아? 수원하러 왔어? 네. 사러 왔어요. 어 어느 학교? 신서. 아, 신서 뭐 사려고 불러왔어? 네 처음 가는 거라. 아 전화. 아니 저 신서 여기 어디 있던데. 어 여기 있다. 사이즈가 대충 맞을 것 같은데. 어깨 품도 있고. 근데 몇 학년이야? 하복은 필요 없어?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학생 어느 지방에서 왔어? 억양 되게 특이하네. 중국에서 왔어? 아줌마 어 잠깐만. 아 이쁘네. 제가 말했잖아요 길이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올리면 되지. 아 이거보다 짧으면 너네 샤스타기 똥꼬 다 보여. 괜찮아요? 어 아주 이쁘다. 괜찮아? 사이즈 딱 맞네. 예뻐. 하고 있었네. 자. 고맙다. 어차피 짐이야. 세탁소에서 금방 찾아왔으니까 바로 입어도 된다. 고맙다 진짜. 이거 비싸던데. 뭘 자꾸 고맙다고 하니. 그만해. 어디 처박혀있던 거 들고 나온 거야. 나는 빨리 일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너 스타일리스트가 뭔지 아네? 그게 뭐니? 왜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옷 입혀주는 일이다. 나 그거 하고 싶거든. 학교는 다녀봤자 시간만 아까운 것 같다. 옷 만드는 거랑 다른 건가? 다르다. 골라서 입혀주는 거다. 걔네는 옷도 입을 줄 모르나? 아니, 전문적으로 입혀주는 거지. 하, 답답하다. 한번 보자. 자. 야, 니 나랑 쇼핑 한번 가야겠다. 이게 뭐이? 이게 옷이 촌스럽다. 와, 이게 미쳤지? 야, 이런 건 어디서 사니? 준비는 잘 했니? 모르겠다.
함 해봐라. 빨리 그거 봐달라고 만난 거 아니니? 됐다. 아,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자, 여기가 복도란 말이지. 그리고 문을 이렇게 열면 교실이야. 자, 이렇게 서면 애들이 앞에 있다. 자, 한번 해봐. 아, 떨지 마라. 한번 봐줄게. 해봐. 웃지 마라. 안 웃는다. 안녕. 난 이수양이라고 해. 난 사정이 있어서 나이가 조금 더 많아. 그래도 친구처럼 잘 지내보자. 끝이니? 내 꿈은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야. 잘 부탁해. 그런 얘기는 왜 해? 애들은 관심도 없는데. 이상하니? 아니, 그것만 빼라. 근데 그건 어쩔래? 아휴, 됐다. 좀 웃어라. 뻣뻣해가지고, 어? 이렇게. 아휴, 못생겨가지고. 내가 어디서 왔건.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어쩌란 건지 모르겠다. 별이 잘 안 보이네. 그래도 불빛이 많지 않니? 오늘 아까 어떤 사람이 날 중국에서 왔냐 그러더라. 맞았네. 야, 그 사람 귀가 좋다. 딱 알았네. 뭐라고 이제 들어와? 라옥이 만나고. 그래도 이렇게 늦게 싸다니면 아니 되지? 네. 준비는 다 됐니? 교복은? 여기. 엄마는 어디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라니? 돈 벌어야지. 어디는 돈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밤에도 일하나? 여기는 뭐 별게 별게 다 24시간 아니니. 이번엔 며들이나 나오라는데? 모른다. 나가봐야 한다. 엄마, 일 잘하면 오래 써주겠지? 나도 아르바이트 할까. 무슨,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일하면 정신 뺏긴다. 알았다. 안 나가나? 근데 주면 안 되지? 응. 아, 지금 나가면 안 되지. 우리 딸. 준비 잘해. 믿는다.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욕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짓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핸드폰은 그냥 학교에 가두지 마. 가족이 되면 써먹고. 수업 시간에 울리면은 바로 뺏긴다. 네. 힘든 일이 성공이게. 네. 왜? 걱정돼? 긴장하지 마. 우리 말에 다 착해. 야, 들어가. 조회하자. 너는 왜 여기서 나오냐? 얼른 들어가 조회하게. 얼른 들자. 얘들아, 시끄럽다. 남자 시끄럽다. 아, 조회했다. 조회. 반장. 예? 사령. 선생님께 응례. 안녕하세요. 들어와. 오늘부터 우리 반이 된 이수향이다. 북한에서 온 친구고 앞으로 너희들이 많이 도와줘야 될 거야. 인사해.